반갑습니다. 비직 뮤지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또 목요일날 항상 카트라이더 패치를 해서 오랜만에 이제 또 한국 카트라이더 들어왔는데 패치를 했네요. 접종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열심히 카트라이더의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진 분들께서 패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것들이 좀 나왔고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점에 프리미엄권이랑 럭셔리권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는 섭종을 정말 약간 암시하는 것 같이 원래로는 이제 캐시로 무조건 팔았는데 코인에 팔고 있어요. 이거를 사겠습니다. 저도 사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바뀐 점이 캐릭터가 좀 약간 살짝 바뀐 것 같아요. 살이 빠진 건지 살짝 애띠도 지금 보면 이게 미남 애띠가 됐어요. 미남 배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지는 뭐 살짝 살이 빠진 건지 디즈니도 보시면 이 머리 쪽이 약간 진해졌죠? 예,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우니는 뭐 바뀌었나요? 바오도 약간 진해진 것 같고요. 패스권에 보시면 지금 현재 솔리드 SRX, 코튼 SRX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V1인데 SRX 버전으로 해서 코튼이랑 솔리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에피가 나왔습니다. 에피. 그리고 솔리드나 뭐 받았으니까 공짜로 한번 받은 김에 솔리드 한번 시승해보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 일단 옵션이 레어차죠. 레어차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바뀐 점이 신규 트랙이 나왔는데 포레스트 사막 빌리지 테마에서 한 개씩 트랙이 나왔어요. 포레스트에서는 포레스트 덩굴 숲 구름다리라는 이제 트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막은 사막 흐르는 모래였고, 그 다음에 빌리지 테마가 나왔습니다. 빌리지 테마는 빌리지 부밀 하이웨이가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다. 이거는 분명히 스피드다. 이거는 맞죠? 왜냐면은 아이템맵 3개만 내기에는 스피드 유저가 섭섭해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번에 좀 바뀐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마가 이제 포레스트 사막 빌리지가 약간 리마스터처럼 살짝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럴 거면 왜 섭종을 하냐, 이해가 안 가고요. 자, 고가가 바뀌었습니다. 자, 신차를 타고 고가 한번 달려볼게요. 바뀌었죠? 약간 리마스터한 그런 드리프트에 빌리지 고가 질주를 달리는 그런 기분이 나요. 와, 야, 데뷔기 약간 뚜렷해졌다 해야 되나? 투명도가?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지, 형들? 이 맵이 약간 뚜렷해진 것 같은 기분 탓이 납니다, 여러분들. 앞전보다 괜찮은데요? 앞전보다? 훨씬 낫다. 오, 포레스트는 좀 더 약간 뭔가 화사해졌어. 그리고 잔디밭이 그 양쪽에 있는 그 잔디들이 좀 진해졌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조금 포인트가 있다. 그 명암이 되게 진해졌어. 포인트가 훨씬 나은데? 근데 이러면 뭐해? 협정 하잖아요. 네? 사막은 여러분 국룰이 뭔지 아세요? 사빈인 줄 아시죠? 다들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이거 안 달려볼 수 없습니다. 이게 명암이 마음에 든다. 와, 진짜 진해졌다. 왠지, 어, 야, 잠깐, 피라미드 위치 바뀐 것 같은데? 어? 여기 올라갈 때 원래 올라가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 아니었나? 자, 이번에는 그러면 신맵들이 한번 또 나왔으니까 신맵들도 한번 달려보죠, 여러분들. 들고 여기서 골드로 가고. 오! 한 번 더. 여기 오른쪽 가서 다시 오른쪽. 와, 맵이 여기 구간이 약간 그 호공 약간 느낌 나고요. 다시 내려가서, 오, 내려가서, 야, 이거는 약간 스피드맵 해도 됐겠다. 여기 스피드맵 느낌 나네. 왼쪽. 아, 이게 한 바퀴야? 와, 미니맵으로 봤을 때는 약간 복잡해 보였는데. 두 번째는 이제 또 사막 흐르는 모래 협곡이 있죠? 이거 한번 달려보죠.
쪽으로 가서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가나? 그냥 이렇게 가나봐. 여기는 왼쪽으로 갔다가 맵이 이게 아이템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우와, 여기는 약간 이제 광산 재련소 같은 느낌. 뭐야, 잠깐만, 이거 혹시 지름길인가? 아, 이거 지름길이네. 와씨, 지름길이었습니다. 와, 뭐야? 이게 끝이야? 자, 두 바퀴짜리죠, 이것도. 맵이 뭐, 어렵진 않은데? 자동으로 차고, 부석 올라갈 때 자동으로 차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게 빨랐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왼쪽에서 다시 오른쪽 이렇게 가야겠다. 여기 지름길이 있었어. 지름길! 아, 늦었어. 야, 이거 지름길 어떻게 타야 돼? 올라오자마자 저기 왼쪽이 바로 보고 지름길 이렇게 타야 되네. 와우, 쉣. 중상한데? 와, 폭포기 지울까? 아, 근데 잠깐만요, 여기 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지는 게 맞네. 여기서 딱, 아, 잠깐만. 와, 이거 진짜 잘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 지는 길. 지는 길이었어, 이거. 여기 올라가면서 바로 이렇게 지는 게 돼. 지름길 맞죠? 드리프트. 와, 이게 지름길이었다. 자, 이러면 이제 완주죠. 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중국 카트로 넘어왔는데, 중국 카트도 이렇게 패치를 했습니다. 중국 카트도 패치를 했는데, 중국 카트는 전부 다 캐시예요. 왜냐면 섭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